그런 개발에 유용한 사이트 소개해 드릴게요. cdnjs.com. 여기는 어디냐면, 예를 들어서, 여러분 이제 개발자로 이제 일을 하시다 보면은, 뭐 jQuery가 필요할 일도 있고, 뭐 여러 가지 라이브러리가 필요한 일이 있잖아요. 그때 여러분 여기서 jQuery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. 클릭을 하세요. 그 다음에 여기서 세번 클릭을 하고, 컨트롤 C, 컨트롤 T, 코드 펜, 여세요. 열고서 스크립트 탭 src는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? 바디에 css 백그라운드 컬러는 레드다.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? 자, 이런 식으로 굉장히 유용한 게 많습니다. 예를 들어서 또 뭐가 있을까요? 어떤 라이브러리가 있을까요? 그래, 테일윈드. 테일윈드 이 버전을 쓸 때도 있거든요. 테일윈드 2. 여기서 이제 버전 같은 거 선택할 수 있고, 여기서 이제 세번 선택해서 컨트롤 C 하시고, 링크 탭. 참고로 이것들은 뭐냐면요, 테일윈드가 베이스랑 컴포넌트랑 뭐 유틸 같은 걸로 모아져 있거든요. 요거는 다 들어있는 거고, 요것들은 뭐랄까 더 기본적인 것들이에요. 그러니까 여러분이 얘 하나 한 거랑 베이스, 컴포넌트, 그 다음에 유틸리티 요세개한 거랑 똑같은 겁니다. 네. 이거는 자주 사용하는 거를 좀 위쪽에 올려놨고요. 그 다음에 요거는 약간 조합해서 쓸수 있는 거. 잘 모르겠으면 요 위에 거 쓰면 되겠죠? 테일윈드를 하면 뭐 div.너비 96 높이 96 비지 블루 500 탭. 아이고. 왜안 될까요? 안 되면 컨트롤 쉬프트 숫자 7. 자, 그나저나 BACKGROUND. 네. 가끔 이상하면은 네. 컨트롤 S를 누르시거나 F5키를 누르면 됩니다. 이렇게 여러분이 그 바로바로 검색해서 그 CDN을 추가하고 싶다. 그 라이브러리를 추가하고 싶다. 원래 보통 자이쿼리 막 다운로드 받고 막 하잖아요. 그런 거 없이 간편하게 추가하고 싶다. 그렇게 쉽게 가져가서 사용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들이 여기 정리되어 있습니다. 여기다 검색하면 돼요. 나중에 또 설명드리겠지만, 뭐, 콘터썸도 있고요. 검색을 하면 나와요. 클릭해서 사용하면 됩니다. 됐습니다.